안녕하세요, 오승현입니다. 네, 오늘은 플레인즈와 있습니다. 야마 스피커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따끈따끈한 시제품입니다. NS3000 벌써 한 4년 됐죠. 이 야마의 그 플래그십 하이엔드 시리즈들 스피커는 정말 오랜만에 하이엔드였던 게 NS5000이었고요. 굉장히 놀라운 스피커였죠. 하지만 너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야마에도 스피커를 만들어? 이런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반기는 분들도 있었던 아주 야마의 플래그십 3웨이 스피커였죠. 그로부터 이제 한 4년 5년이 지나서 NS5000을 그대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결코 만만한 가격은 아니지만 NS5000에 비해서 그랬다는 얘기고요. 구동하기 쉽고 굉장히 대역이 여전히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고 그렇게 새롭게 디자인한 스피커입니다. NS5000에서 아 요걸 좀 못 잡았다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야마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뭐 제가 AS2200 그 앰프 소개할 때 했었지만 스피커에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야마는 원래 스피커를 먼저 만든 회사예요. 1967년에 우리가 아는 지금도 쓰이고 있는 그게 놀랍죠. NS10이라는 가운데 하얀 저 스튜디오 작은 모니터로 쓰이는 스피커 있죠. 그거를 만든 게 자그마치 67년 그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NS10, NS20 이렇게 만들다가 획기적인 트위터의 소재로 각광을 받았던 소재가 베릴륨인데 이미 야마는 74년에 베릴륨을 써서 만든 스피커가 그게 바로 NS1000M이에요 이미 그런 스피커를 만들었던 브랜드고요. 우리가 아는 하이엔드 스피커 전문 브랜드처럼 세계 각국에 보급을 해서 많이 팔아야지 모델별로 쫙 등급별로 여러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스피커 한번 만들어 봤어 뭐 이랬던 회사가 야마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앰프들이 나오죠. 야마가 처음 스피커 만들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뭐냐면 190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아노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피아노의 공명판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간 사람이죠. 이제 뭐 베젠도르포드 흡수를 한 야마 그룹이 되는데 그거를 스피커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NS10의 음색 자체를 지금 들어보면 뭐 완전히 스튜디오 용도이기 때문에 그걸 음악 감상용으로서 평가를 뭐 이렇게 좋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스피커 자체의 완성도는 대단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용도로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전문 오디오 브랜드로서의 야마하 이거를 기치를 올려보자고 한 게 2000년 중반, 2005년, 6년 이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 평론가들한테 보내서 뭐 빻고 맞고 더 잘 만들고 뭐 이런 스토리를 거쳐온 거 와서 이제 나타난 것들이 이제 야마 AS 1200, 3000 시리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NS3000과 4년 전에 만든 5000 이런 게 그런 야마의 오디오 전문 회사로서의 좀 더 본격적인 시도를 해서 나타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NS3000을 좀 들여다볼게요. 사실 구석구석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많이 있어요. 이 NS3000을 들어보면서 제가 놀라는 게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 놀랍습니다. 야마가 앰프 만들 때 그랬었죠. 우리의 하이엔드에 세 가지 프레임이 있다. 야마 홈페이지 보면 아주 큼지막하게 그 세 개가 우리 이 세 가지 운동을 해서 만든다. 첫째가 이모션이고 두 번째가 오픈니스고 또 하나가 그루브죠. 이모션은 말 그대로 감성을 표현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이런 소리를 낸다는 그런 기치고요. 오픈니스는 우리가 말하는 사운드 스테이지 입체감이 나고 평면적이지 않고 실제 음원에 담긴 어떤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잘 표현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그루브는 리듬감, 리드미컬하고 어떤 공진이나 이런 박자를 어긋나게 하는 왜곡 이런 게 없는 아주 완벽한 그루브 그런 걸 표현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모토로 삼은 건데 아주 세 지점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NS3000에서 이모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진동판 그 다음에 외부 진동이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모션에 접근했는데요. 사실 이 스피커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동판 여기 보이시죠? 이 은색으로 이게 자일론이라는 재질이에요. 뭐 NS5000 때부터 이미 소개가 됐었지만 자일론이 뭐냐면 이름을 보면 아시듯이 나일론의 변형이죠. 작은 섬유예요. 그 합성 섬유, 인공 섬유인데 가장 고성능 나일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장 강도가 흔히 말하는 테플론, 케블라 이런 거에 한 1.6배 길게 다 당겼을 때 그렇게 늘어난다니 아주 그래서 그렇게 가늘게 뽑은 자일론을 그 모넬이라는 사람이 만든 플라스틱 코팅할 때 보면은 그 별색 있잖아요. 금색, 은색 낼 때 쓰는 그 증착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면을 코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 그 불량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실 하나하나를 다 그 모넬 코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뽑아낸 거를 이제 섬유로 짜가지고 이렇게 표면을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빠르게 해야 된다는 특성에 굉장히 철저하게 잘 맞는 소재이고요. 그게 딱딱하지 않고 아주 감성을 서스펜션도 잘 주고 충격을 잘 흡수하고 멈추고 출발하는 그래서 듣기에 굉장히 좋게 만든 그런 특성을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EM이라고 그래가지고 Finite Element Method라고 뭐 이 스피커 육면을 레이저로도 측정을 하고 뭐 표면 진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열이 고르게 진동하고 있는지를 물성을 측정해서 전체 면이 고르게 음의 진동에 반응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스피커에 외부 진동이 없으면 어떤 건지 아시죠? 왜곡이 안 들어가요. 앰프의 신호를 받아서 유닛을 떨려서 출발한 신호가 변형이 되지 않은 채로 듣는 사람한테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모션이고. 두 번째, 오픈니스는 내부에 모든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겉에 있는 자일론 소재와 더불어 이 스피커의 가장 놀라운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이 스피커를 반을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보면 안쪽에 이렇게 솜이나 이런 흡음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고 놀랍게도 각 유닛 뒤쪽을 이렇게 관으로 돼 있어요. 트럼펫처럼 돼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냐. 앞으로만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뒤로 나간 소리는 너무 급히 막으면 다시 앞에 신호를 떨릴 때 얘가 앞으로 밀 때 다음 신호에 방해를 주고 그걸 사라지지 않고 터놓으면 뒤쪽에서 왜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터놓는 현상 자체도 또 다음 진동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떨리고 나서 진동판이 다음 신호에 진동을 할 때 아무 영향을 주지 않게 뒤에서 알아서 사라져 줘야 돼요. 파워 핸들링이 큰 미드베이스일수록 그게 더 많이 상쇄가 돼야 되는데 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잔 신호들이 왜곡을 주는 거.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같은 관을 만들어서 안에서 그것들이 소멸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방식이죠. 음악을 듣고 나중에 구조를 보고서 알았는데 그걸 왜곡이라고 표현한다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매끄럽고 실키한 소리가 나오는 게 또 베이스에서는 불필요한 공진, 원래 신호에는 없는 소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게 그게 놀라운 기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뭐 이미 관을 썼으니까 뭐 뒤로 음이 얼마나 남은 음이 나오겠어요. 그 특히 미드베이스에서 떨림이 인클로저의 어떤 안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따로 있어요. 흡음 장치가 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된 게 있는데 음파가 들어오면 안에서 무슨 스펀지 같은 특수 소재를 써서 감압을 시키는 어떤 관이에요. 그걸 넣어가지고 나머지 트럼펫 같은 관에서 상쇄시킨 음 이외의 진동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소멸시키는 그런 기술을 집어넣은 게 바로 그 오픈리스입니다. 무대가 진짜로 정말 잘 떠올라요. 아주 둥실 잘 떠오르면서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징과 스테이징이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루브죠. 그루브는 아까 뭐 리드미컬한 느낌을 주는 소위 다이나믹스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소재로 해결했어요. 이 안에 보면 다이나믹스에 대한 정확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도르프의 M캡 수프리모의 에보 최고라고 해요. 그 커패시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순도 자체도 높고 그다음에 뭐 불필요한 뭐 외부 간섭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거의 최고 성능을 내는 커패시터를 써서 제작을 했고요. 앰프에 들어온 신호가 뭐 줄거나 변형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서는 거의 우리가 아는 스피커 중에 최고 수준의 그런 경로 그 중간에 컴포넌트를 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게 스피커 터미널이 있어요. 그 앰프의 신호를 전달하는 그 네트워크 바로 전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황동 그 브라스를 그대로 커팅을 해서 그대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싱글 와이어링입니다. 스피커의 터미널과 안에 네트워크 진동이 전까지 있는 그 경로에 있는 모든 부품들도 최고 성능을 내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게 그루브를 주기 위한 그 부분들입니다. 이 제품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이라서 뒤쪽에 요 상단에 보면 포트가 있는데 손이 다섯 개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보면은 완전히 막을 수도 있고 스펀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막을 수도 있고 많이 막을 수도 있고 그걸 쓰는 이유는 아시죠? 뭐 다이나믹을 좀 줄이게 공간에 따라서 혹은 배치 뒷벽과의 거리를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무게가 13kg, 꽤 무거워요. 야마 피아노 마감이 당연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원을 받았다고 해야죠. 트위터가 1인치가 좀 조금 넘어요. 1.19인치 그 정도 되고 이게 8.2인치 대역이 굉장히 넓어요. 아랫대역이 37, 38Hz 그 정도까지 내려가고 트위터가 놀랍죠. 그 자일론 트위터의 위력을 발휘해서 60kHz까지 올라가요. 귀에 들어오는 진동이 있고 공기에서 이 앰비언스를 만들어서 진동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느껴지는 그렇게 해서 왜곡이 없는 채로 대역이 넓으면 50, 60kHz까지 올라가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정보를 가진 음원을 들으면 놀라운 소리가 들리죠. 음압이 87dB 기본적으로 그 야마 AS 시리즈들 그 앰프들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 시청을 유니코 150으로 했는데 골라가면서 한 것도 아니고 툭 들었는데 너무 잘 맞았어요. 약간 선입관을 갖고 생각을 하시는 야마 스피커가 어떻게 갸냘프거나 좀 건조한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정반대의 소리가 들리는 게 NS3000이에요 스피커를 가리고 들려드리면 이 회사의 브랜드 맞추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매끄러운 소리가 나와요. 칭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단점이 거의 없었으니까. 높은 대역은
진짜 그냥 매끈하면서 밝게 빛나요. 광선이 이렇게 사람한테 다가오는 짧은 순간에 쫙 펼쳐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면서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귀에 그냥 매끄러워. 원래 녹음이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락음악에서 기타 이제 디스토션과 오버드라이브가 들어가서 굉장히 거칠게 막 속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끄럽게 들립니다. 원래 거친 소리를 부드럽게 내주면 그건 정확한 소리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뭐 무조건 매끈한 소리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음원 속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재생한다는 의미의 그런 매끄러움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표현하면 포근하긴 한데 약간 좀 모호해진다. 옛날 앰프 중에 그런 앰프들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는 앰프 중에. 그런 의미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소리가 있는 대로 낱낱이 다 들리면서도 거치거나 건조해지지 않고 매끄럽게 뭔가 표면을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 야마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아주 좋았고요. 들어본 여러 곡 중에 장르 중에 소리가 좋았던 건 역시 피아노예요. 마치 이 스피커 표면처럼 빛나요. 진짜 영롱한 그렇게 반짝이면서 아주 매끄럽고 빛나는 연주를 들려줬던 게 그 트리프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의 환상곡이었어요. 그거 아주 좋았고요. 그보다 조금 더 갸냘프면서도 굉장히 아주 강하고 아주 섬세하면서도 분석적으로 치는 피아노가 엘렌 그리모가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1악장 있죠. 그 앞부분 알레그로 막 지나가면서 이제 피아노가 느려지면서 시작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드라마틱했어요. 합주가 싹 가라앉으면서 숨을 죽이고 듣게 되는 연주. 엘렌 그리모가 유난히 베토벤스럽지 않고 모차르트면서도 이 곡을 굉장히 강하고 진짜 치밀하게 연주를 하는데 새가 막 쪼듯이 그 끝부분이 아주 예리할 때와 두터울 때를 구분하면서 서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면서 어떤 바닥을 때리는 느낌? 뭐 그런 소리가 났었어요. 합주는 합주대로 잘 이렇게 분해력이 있게 악기가 악기별로 전후간 이런 게 구분이 되면서 들렸고 아주 그래서 그 두 피아노 연주가 일단 제일 좋았고요. 트랜지언트 특성 있는 곡 있죠. 그 여자 보컬이죠. 최근에 들은 음원 중에 사빈 드비엘이 부른 저 밤의 여왕의 아리아 있죠. 최고음으로 쫙 치고 올라가가지고 쫙 뻗잖아요. 녹음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따라서는 스피커 F 둘 다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 곡을 들어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쫙쫙 뻗는데 역시 매끄러워요. 그 음끝이 마감이 이렇게 뭐 날카롭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거의 없이 아주 가늘고 강하게 쭉쭉 연속음을 뻗으면서도 조금 더 올라가도 돼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대편성 연주 뭐 좀 낮은 음이 내려가는 생상의 그 고향곡 3번 있죠. 그 오르간 그 1B 악장이죠. 두 번째 악장 거기 시작이 굉장히 아주 낮은 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대역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Hz 부근의 소리인데 물론 이 스피커 대역이 39Hz에서 끊어지지만 그 아래쪽 대역이 이제 좀 이렇게 슬로프까지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소리가 안 난다고는 하지만 그 음이 느껴지는 정도의 대역 표현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아 굉장히 낮은 음까지 재생을 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합주가 쫙 이게 현악기가 아주 보풀보풀하게 올라오잖아요. 소위 오케스트라 합주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감촉 이렇게 평면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감촉 이런 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쉽다고 할 수 없는 게 두아리파나 드레이크 같은 그 소위 반복 비트가 있는 곡들 그러면서 이제 전자악기가 들어오고 이제 보컬이 올라오는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그게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요. 야마하 NS3000 소리를 못 들었을 때는 베이스가 우퍼와 파워핸들링만 좋으면 박진감 있다 멋있다 리드미컬하고 댄서블한데 막 흥이 돋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NS3000으로 같은 걸 들어보면 쿵쾅거리는 어떤 리듬을 고조시키는 이런 흥분되는 느낌도 주면서 비트가 되게 고급스럽다. 뒷벽에 꽉 닿아서 내가 등을 딱 붙이고 듣는 느낌이 아니라 원하면 어느 정도 언제든지 뒤를 이렇게 눕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뒤에 공간이 있는 여유라는 게 좀 느껴져요. 야마하 NS3000에서만 들었던 또 새로운 비트의 느낌이었던 거고요. 저는 유니코 150의 소리가 그쪽 계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앰프를 바꾸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매끄러워지거나 조금 더 이 안락함이 좀 더 심화될 수 있을 그럴 특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앰프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뭐 어느 앰프로 울려도 여러 장르를 다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야마하 AS 시리즈들과 최적화 되도록 그렇게 설계는 돼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도 들어보실 분들은 야마하 풀세트로 들어보시면 되고 앰프 선택의 폭은 넓다는 거. 스탠드가 지금 보이네요. 이 SPS3000이라는 전용 스탠드예요. 당연히 이 스피커 전용으로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스피커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좀 높다는 거. 현지 가격으로 한 만불이 좀 넘는 걸로 봐서 국내 가격도 1,000만 원대도 한참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 음악을 듣지 않고 스피커를 사진으로만 본 채로 가격을 보면 이야 너무 비싸다 이러는데 음악을 듣고 나서 가격 얘기를 나중에 듣잖아요.
좀 비싸네. 그 무슨 얘기냐면, 스피커 자체는 가격은 조금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상태가 돼 있어요.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이 스피커 굉장히 갖고 싶으실 거예요. 전 말했습니다. 이거 비싼 스피커라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야마하의 NS3000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